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 미쳤습니다. 진짜, 네. 예술품이라고 감히 생각이 되고요. 아하. 아, 차여서 이걸 사면 되잖아. 오, 엄청납니다. 삼촌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보, 나 이건 사도 되잖아. 여보, 이건 사도 되잖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접 구입을 해서 오늘 이상훈 TV 뮤지엄에다가 전시하는 그날입니다. 제트 프라임을 한번 언박싱 조립까지 한번 해볼 텐데 우리 도와주실 멤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후니버셜 멤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개인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이것저것 소품과 더불어서 잡일을 맡고 있는. 아, 무슨 말입니까?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주로 편집을 하고 있는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방송 3사 개그맨들이 다 뭉친 겁니다. KBS 공채, 네, SBS 공채, MBC 공채 세 명이 만나서 네, 후니버셜 스튜디오 열심히 만들었고 구독자 3,4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셋이 열심히 두 달 지금 해가지고 17,000원을 벌었습니다. 아! 네.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서로 지금 이제 5,000원씩 갖게 됐고요. 네. 네, 2,000원은 공금으로 남겨뒀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조립을 해볼 텐데, 일단은 제가 우리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네, 일단 이거 혼자 못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 병준 씨가 중덕형 그 지금 트랜스포머 전문 또 리뷰 채널을 또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빱니다. 제가 사실 이 트랜스포머에 입문하게 된 게 얘 때문이에요. 내 친구 병준이 때문에. 그래서 또 보면 같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그랬고, 이 형은 그냥 같이. 예. 시다로. 예. 아, 시다가 아니지. 아, 형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절대 떨어뜨리지만 마세요. 알았어요. 내가 웬만하면 내가 할게. 내가 떨어뜨려야 서로 안 어색해지지. 그치, 하다가 그치. 서로 이거 나 진짜 피규어 클래 사장님 거 하다가 한번 떨어뜨릴 뻔한 적도 있고. 아, 그런데.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떨린다. 이게, 이 칼이 어디 갔지? 아, 여기 됐구나. 베이스부터 한번 까서 베이스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베이스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발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앞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를 잡을게요. 예. 아, 무거워 보여. 예,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 예. 저 뒤에서, 어, 저 카메라 좀 가리지 말아주실래요? 예. 아래에도 뭐가 있네. 아, 아래에도 뭐가 있었나요? 네,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뭐라고 쓰여? 뭐라고 쓰여? 트랜스포머 제트 파워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쓰여있는데. 아니, 약간 연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겁다고? 와, 한번 들어볼래요? 살짝만 들어볼게. 그 정도로 무거워? 어, 안 들어. 정확하게 25.8kg네요, 얘가. 자,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가 나왔고, 이거를 지금 산 지는 거의 석 달 되가나요? 5월에 샀고 장식장은 6월에 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8월에 개봉을 합니다. 하필이면 제일 더운 날, 지금 땀이 비오듯이 줄줄 나는데 또 이 멤버들과 함께 하니까 저도 좀 수월하네요, 확실히. 나중에 이제 이상훈 TV 뮤지엄을 열면 이상훈 TV 뮤지엄의 시그니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야, 이게? 10만 구독자 때 그 아이언맨 반 사이즈를 했는데 마스크를 끼우고요! 완성! 짜자잔! 뭐 그거랑 같은 사이즈긴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파츠가 훨씬 많고 훨씬 더 비싸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비닐도 안 버리고 놔두나요? 놔두죠. 이것도? 예. 나중에 혹시나, 네, 제가 좀 많이 힘들어지거나, 예, 뭔가 이제 좀 처분해야 될 일이 생길 때 또 그대로 다시 잘 싸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닐을 해서 올리고 다시 그 비닐을 여기다 두면은 또 하기 편해요. 어, 순서를 알아? 이거는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요 이제 비닐만 좀 잘 꽂아 놓으시고 가지고 와서
저희 죄송한데 카메라 잠깐 가리시는데요. 카메라에. 와, 되게 무겁다. 무겁습니다. 예. 이렇게 꽂는 겁니다. 와, 발 하나 올라왔네. 미쳤다. 이게 다리죠. 우리 병준 씨는 또 이걸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가 끓어요. 아, 이거 너무 뭐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 장식장을 짤 때 보통 뒤는 흰색으로 맞거든요. 아. 근데 얘는 내가 실제로 봤더니 뒤가 더 멋있어요. 아. 그래서 뒤도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뒤도 보여주게끔. 예, 뒤도 보여드리려고. 이거 아. 그냥 꽂기만. 꽂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석으로. 와, 정확하게 아시네. 아, 아 역시. 트레토 영화 토트라도 제일 멋진 장면이 이 장면. 합체하는 장면. 뭐라고 하나요? Let's roll 뭐 그러나요? 뭐 Let's roll. 와 진짜 멋있다. 이것만 했는데도 자 여기서부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마음에 드시는 것부터 이제 꽂으시면 되는데 헛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사무실 씨가 꽂아요. 알겠습니다. 사무실 헤드가 두 개네요. 네 헤드가 헤드로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마스크를 낀 헤드로 한번 할게요. 마스크를 쓴 모습 네 벗긴 모습이 있고 네 뒤통수는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쓴 게 더 멋있거든요. 네, 쓴 걸로 전신할게요. 여기 보면 세프티콘 마크가 있어요. 근데 원래 제트파이어가 오토봇을 많이 안 쓰시는데 원래 손으로 세프티콘. 맞아, 맞아. 메가트론의 특정인 모습에서 전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랑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합치한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파츠파츠가 돼서 여기에 붙는 지금 그 완성된 변신 로봇을 합체 로봇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 사람의 중상이야? 어, 그렇죠. 그렇죠. 조상님을 등에 업고 있는 거네? 조상님을 몸에 발랐죠. 크게 움직이면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석만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주면 그냥 쏟아져 내리면 이제 다 난리 나는 겁니다. 대신에 그 받쳐주는 걸 좀 해주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아, 내가 전에도 이거 헷갈려. 이거 못 찾았었던 것 같은데. 또 못 찾고 있네. 아, 마지막 완성! 아,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유리 덮음이 이제 저건 못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래 바닥부터 굉장히 뭐 복잡한 느낌 들죠. 아, 이게 또 남의 거 빌려서 리뷰하는 거랑 내 거 또 보여드리는 거랑 또 좀 다르네. 아, 참, 나 이거 불 들어오는데? 어, 조심하시죠. 그러면 불이 들어오는 모습 한번. 와, 이건 진짜 멋있다. 장식장 아래쪽 그리고 위쪽에 불을 다 넣어서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디테일들 다 한 번씩은 보여드렸지만 이런 모습들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문 쪽에 네, 이렇게 뭐 먼지가 쌓인 모습들 네,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다가 이런 무릎 쪽에 약간 모래가 묻은 모습들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총 자체가 또 굉장히 길고 크면서 또 이렇게 디테일한 모습들 원래 여기 불까지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위에 밑에 탄창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뒤에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트파이어와 합체를 하면서 이런 검은색 파츠들이 이제 옵대장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판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창이나 네, 폴룬의 심장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트파이어의 엔진 부분과 네, 이렇게 앞 대가리 부분 네, 요 양쪽에 이렇게 다 잘 합체가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이런 메카닉한 모습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왼팔에도 이런 무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이런 다리 아래쪽 이런 부분들은 진짜 뭐
경이롭다 뭐 이런 표현을 감히 써도 될 만큼 너무 멋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본 모습, 웅장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도 이런 식으로 네, 뭐 날개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되어 있는 모습들, 탄창이 뒤로 넘어가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요 가운데 보시면은 옵티머스 프라임의 그 옆에 그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날개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모습도 멋있는데 이렇게 뒷모습이 너무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진짜 값어치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 미쳤습니다. 진짜 네, 예술품이라고 감히 생각이 되고요. 조립을 해보면서 살짝 놀랐던 건 오른쪽 왼쪽의 높이가 살짝 다릅니다. 포징이 다르기 때문에 네, 날개도 살짝은 왼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오른쪽이 살짝 내려가 있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네. 이제는 유리로 이렇게 통해서 보여드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네요. 네, 멋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후니버설 멤버들 3명과 네, Z프라임을 한번 조립을 해봤습니다. 조립한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씩.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어서 서로 얼굴 붙이고 어색해지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참 훌륭한 것 같고. 네. 제가 별로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네네. 관심이 없는데 멋있긴 멋있네요. 이 묵직함이 다르다.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병준 씨는요? 저 똑같이 영화를 한번 더 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마이클 베이도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실제로 이게 조용히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댓글로 마이클 베이가 놀랐다라고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마이클 베이 계정 하나만 파주세요. 아, 제가 주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아주 멋있는 Z프라임을 또 이상호 TV 뮤지엄에 또 이렇게 직접 제가 구입을 해서 조립까지 해서 장식장까지 사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좀 코로나 많이 풀리면은 실물을 보실 수 있게 또 준비해놨으니까 또 그때까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끝에 이렇게 후루뚜루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진짜 옛날 사람이야.